김병주 의원님.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대표님 오늘 너무 피곤하신데 저까지 진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네, 아이고 대표님하고 연문 제 이심신 친인데 오늘 너무 무리하시어서 저 사실 걱정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계속 최고위원 인터뷰 이렇게 해주시고 배려 차원에서 어차피 뭐 차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요. 네, 아이고 그래 좀 쉬셔야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대표님 배려해서 최고위원들이 해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오히려 저는 너무 미안합니다. 하도 고생하셨는데 딱 저런 3분하고 주무십시오. 이심전심하니까 김병주 TV 주글리 TV 주글리 김병주입니다. 주글리 김병주. 네네네. 저 김병주 쳐도 나오잖아요. 김병주 쳐도 나오는데 주글리 김병주. 예예. 다른 김병주 하면 안 되니까. 네. 주글리 김병주 구독. 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20만 5천입니다. 네. 저번에 남양주 가실 때 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19만 됐는데 네, 예. 20만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한일동맹 제가 국민의힘 혼내면서 겨우 20만을 돌파하고 아, 그건 정체되어 있었어요? 네, 예. 거의 정체되고 왜냐하면 지역에 갔을 때는 지역 이슈를 올리니까 알고리즘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안보하고 당의 이슈를 많이 했는데 지역 이슈를 하니까 그때는 거의 안 오르고 이번에 좀 그 마의 20을 돌파해 20만을 돌파했는데 오늘 이재명 TV 나와서 2만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보다 15,000명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아,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늦은 시간까지. 더 보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네. 3,200분 같이 보고 계시는데. 네. 누적 조회가 되게 한,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오늘 네. 아침에 한 게 한 10만씩 돼서. 그럼요. 한 10만은 될 것 같아요. 103만 구독자. 가장 파워 있는. 실제 활성화돼 있진 않아서 네네 아닙니다. 지, 보니까 최적화돼 있으십니다. 네. 늘 이렇게 그래서, 네, 소통하고 하면 좀 구독자 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유튜브 구독을 서로 많이 해줘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 소통 루트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우리 언론의 의존도가 맞습니다. 떨어져요. 네네 우리 언론에 휘둘리니까 네. 우리 자신들의 그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서로 구독 많이 해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국회의원 되고 끊임없이 유튜브 하는 이유가 안보 바로 알리면서 여론을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1900개나 올렸습니다. 제가 2000몇 개인데 네, 20대, 21대 통계를 했었는데 제가 20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회수는 300명 중에 그때 1위가 대표님이고요. 여야 합해서 조회수 2위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냐 끊임없이 올리면서 여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 스스로 자평을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안보가 취약했는데 안보를 강점으로 계속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해서 많이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좋아요 구독 이재명 TV에도 좋아요 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103만에서 딱 정치돼 있어요. 아, 네. 저 오늘 내일 요거 카피해서 주블리에 올려도 되겠죠. 아, 당연하죠. 주블리 가서도 이재명 TV 아, 네. 구독 요구하겠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많이 알려주고 고마운 일이에요. 네. 감사해 드리죠. 대표님의 최고 장점은 이렇게 소통하는 그겁니다. 아, 예, 이렇게 유튜브 사실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 차이는 쌍방소통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단니까 실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SNS가 없었으면 옛날에 죽었어요. 그렇죠. 네, 네. SNS에 또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네. 그에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은 유튜브. 네, 이게 있어서 제가 살았지. 네,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그래도 진실이 전파되고 네. 소통하면서 제가 영향이 또 생기고 있지. 만약 이거 없었으면요. 네. 언론이 죽었지. 옛날에 애시당 네. 그렇습니다. 네. 성남시장은 다 쫓겨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뉴미디어가 네.
군사적으로 보면 신무기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신무기를 잘 다루는 국가가 군이 이겼거든요. 그렇죠. 요새 신무기는 저는 뉴미디어라고 보는데, 이것은 뭐 정치에도 사용이 되고, 돈 버는 데도 쓰이고, 어디나 쓰이잖아요. 근데 신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다루는 분 누구냐?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정치에서의 합니다. 네. 가장 큰 무기는 네. 주장과 정보를 전달하는 루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기성 언론에 의존을 하니까 네. 언론에 휘둘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못하고. 네, 예. 왜 정청래 의원이 네. 맨날 조선일보하고 싸우면서 네. 살아남는 게 그 SNS 때문에 살아남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잡는가. 저의 방송국은 유튜브고 저의 신문사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고 잡지사는 인스타를 생각합니다. 아, 네. 인스타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런 잡지, 신문, 방송을 하려면 끊임없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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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일 강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에 저 네, 네.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거 그렇죠. 꽤 네. 인기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비행기 바로 옆에 타면서 하나, 둘, 네, 예.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시는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엄지척 좀 해주십시오. 1번 엄지척, 네. 네. 감사합니다. 인스타에 꼭 올리세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 다 우리 친구들이고 네. 네, 예. 이 장점들, 장기들 역량 네.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많이 알려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당원들이 이제는 사실은 결정 주체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대의원들이 해서 대의원을 사실상 이렇게 장악한다면 좋고. 대의원의 영향이 큰 지역위원장, 대의원.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결정을 했는데, 네, 예. 이제는 당원이 결정하는 시대가 그렇습니다.였잖아요. 네, 예, 예. 이제 당원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올렸어요? 네, 예. 지금 올리도록 좀 했습니다. 아, 예, 예. 조금 다듬어서 올려야 되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SNS는 네.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과 부딪히지 않는 정치인들은 네. 그냥 언론들 관계자라고 네. 이러면서 살 수가 있는데 네. 적당히 이제 공존하면서 네. 근데 기득권하고 싸우겠다라고 생각하면 정치인이 SNS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무시하게 당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도 네. 살아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과 대표님의 생각이 공유가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사실은 대표님의 뉴미디어하고 BTS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BTS 방식과 대표님 방식이 거의 같더라고요. BTS도 무명에서 출발하고 기존 음반 기존 음반계를 통하지 않고 예예 예, 바로 유튜브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수요자와 예, 직접 하다 보니까 바로 세계적인 걸로 뛴 겁니다. 그래서 제가 BTS 방식과 우리 대표님과 닮아 있다. 이걸 제가 가서 많이 설명합니다. 요새 신무기를 가장 잘 다루어야 되는데 BTS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냐? 신무기를 노래나 그거는 기본이고요. 실력은 있어요. 그걸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러고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전당대회 때 90% 이상 나오는 대표가 누구 있습니까? 나뭐 김정은이냐고. 이게 신드롬입니다. 이거야말로 대중과 소통을 뉴미디어랑 하니까 팬이 생기고 지지자가 생기고 충성도가 높아지고 네. 열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진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롱런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돌풍이 정봉주라고 하는데 김병주가 돌풍입니다. 김병주 돌풍이지. 2위지 않습니까? 맞아요. 남들은 이해 못하는데 저는 이 소통하는 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출마 좀 늦게 출마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후보가 없어가지고 저 걱정했는데 처음에는. 네. 좀 나중에 그렇죠. 김병주 의원은
예. SNS로 대중하고 직접 소통하는 분인데, 예. 꽤 선전하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예. 실력도 있으시고, 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선전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저는 예상 밖으로 지금 왔죠. 네. 다른 사람들이 사실 꽤 나름 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는, 네.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정신차 준비됐어? 원, 투, 쓰리. 이게, 예, 이 영상이, 네. 올렸어요. 네, 올렸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개발하다 봤어요. 네. 늘 재미가 있어야 돼서, 저는 뭐, 재밌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아까 이거, 춤 시즌 것도 재밌었어. 사실 뭐 우리 당원들이 즐겁게 하려면 뭐 저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육군 대장 출신하면은 체면이 그렇죠. 되게 중세역인데 저는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원하면은 뭐 버리고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죠. 네. 그런 마인드가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사실 저는 뭐 이번에 대표님하고 2년 동안 국방에 이렇게 같이 모시면서 또 했었는데 앞으로 사실 진짜 이재명 정부 만들려면은 이 분야가 좀 우리가 취약 요소 보강을 해야 돼서 제가 중계를 냈고 그래서 상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걸 네. 보강을 해야 이재명 정부 빨리 만들고 또 신뢰를 간다. 그래서 다행히 많이 동의도 해주시고 네. 격려도 해주시고 한편 또 나는 뜻이 있지만은 권리당원이 표를 뽑는데 어떡하냐 처음에 걱정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그것 저희 목이 하여튼 돌파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돌파 중에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계속 지지율이 네. 상승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상승 추세입니다. 저는 되게 과학적으로 보는데 검색량은 제가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량, 구독량으로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예측을 대충 했습니다. 우선 검색량 네이버 검색량, 구글 검색량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승부를 던졌을 때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늘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학적인 기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만 믿고 나간 거죠, 뭐. 아, 그거는 뭐, 의례적 말씀 같고. 근데 구글 데이터하고 네이버 네. 데이터 어떻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봐서 저는 약간, 약간 왜곡성은 있는데 제가 네이버가 훨씬 더 저는 신뢰를 하거든요. 검색량, 중량이 네. 네이버가 조금 구글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글쎄요. 구글은 네이버까지 네.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주로 해서 그까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매일매일 그런 검색량을 해보거든요. 그 어떤 이슈에 대한 검색량이나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검색량 수위, 뭐 구독자, 그리고 OP하고는 진짜 다르세요? 네. 원래 군인들은 관료 생각나고 네. 군인들이 꽉 막혔잖아 일반적으로 네, 예. 일반적인 인식이 네.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인식은 좀 꽉 막혔다 네. 폐쇄적 조직이 있어가지고 네. 세상 물정 잘 모를 거다 네. 그 선입관 있는데 진짜 우리 김 의원님은 김 의원님은 네. 완전히 그 선입관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군인들은 제가 그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전쟁에 대한 그런 판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된 수치, 정보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걸 평생 연습합니다. 네. 지금이 공격해야 될지 방어해야 될지 또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과학적인 기법을 끊임없이 이렇게 써서 하던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저는 사실은 군에서 저는 전략가로 유명했습니다. 그 판단이 70%입니다. 판단만 정확하면 처방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사들이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진단하는데 70%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단하고 판단하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만 출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의 계산을 과학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기법을 현대 무기로 써서 해서 이번에도 남들은 될까 까우뚱거렸는데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상 나가 보니까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 예, 이번에 잘못 나온다 싶을 정도로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많이 졸고 있죠. 졸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지금 제가 트렌드 확인을 못 했죠. 아, 그렇습니까? 대문 보시네요. 트렌드 랩에 들어가시면은, 예, 보시면은, 어, 대문 보시네요. 예. 예, 지금 제가 새들 한번 뽑아봤는데. 예, 예. 튀네요, 혹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요 데이터가 안 맞아요. 네,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는 툴이 또 있거든요. 집에 조건을,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예, 예.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그 중에 나머지 분들은 대충 맞는데, 김민석은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유명한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제가 예, 체크하고, 사실 의정 활동할 때도 그 트렌드 분석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슈를 만들어 가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계속 국방 이슈는 제가 만들어서 키워서 공격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네. 그쪽은 사실 네네. 김 의원님 계시기 전에는 잼병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국방이 이슈 될 게 없습니다. 사고 나는 거에.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또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김 의원님 진짜 큰일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못 가졌던 거를 사실 너무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드셨어요? 네, 네. 저녁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도 사다 먹고 왔어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진짜 오늘 한 3분만 하고 들어올 때 좀 쉬시라고. 저야 뭐 대표님하고 이심전심이고 뭐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예, 예 다행히 그 네. 근데 지금 전당대회는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비례대표 의원 중에 자기 분야의 실력을 확실히 발휘해가지고 네. 그 재신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실력이 네. 뛰어나시거든요. 그때 그 비례대표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냐 뭐 이런 분위기가 그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워낙 잘하니까 비례 중에 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네. 대표님도 그런 거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냐 뭐 네. 여론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당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돌파하겠다 해서 남양주 의뢰 가서 사실 그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돌파했고 이번에도 저 스스로 딱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표님 우산 속에 안 들어가고 제가 우산이 돼서 네. 대표님을 씌우겠다 항상 훌륭하십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3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간 주셔서 실제 네, 그렇게 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빨리 하나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표님. 제가 김병주 응원하는 단마디 말이죠. 김병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네, 1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중성. 네. 네.